어제 5월 19일 목요일에 일본 후지산에서 큰 땅울림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어제 발생한 후지산에서의 큰 땅울림 현상과 소리는 후지산 근처의 일본 자위대 훈련 때 발생한 소리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분명히 본인도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소리는 자위대 연습장에서 화포 쏘는 소리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으로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지진 발생 전에도 일본 관동 해안에서 야간에 쿵쿵 소리가 났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당시에 일본의 해군들이 전함에 주포를 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의 해군 함대는 1000km 이상 떨어진 남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그 쿵쿵 하는 소리가 관동 대지진의 전조였다고 합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43분에도 일본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쿠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지고쿠는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5개의 호수를 말합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 전조 현상들에 대한 경고와 징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후지산 연쇄 강진들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후지산에 거듭되는 지진들이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후지산 폭발에 대한 공포가 커졌으며, 결국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후지산 폭발 시에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은 곳곳에서 올 초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되면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녹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얼마 전에는 후지산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면서 이것을 두고서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작년 말 후지산 연쇄 강진 발생 이후에 올 초에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당시 굉음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도 들렸으며, 위성 사진으로도 폭발 장면이 관측됐었고, 이후 통가에서 1.2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통가 해저 화산 폭발 이후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년 말 후지산 연쇄 폭발과 올초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하여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가 일본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지면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이유가, 북쪽에는 백두산, 동해 건너 후지산까지 한반도 근처에도 휴화하지 않은 활화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 폭발 관련 일본 기상청은 최근 잇딴 지진의 진원 부근은
과거에도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라며 후지산의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지산이 정말로 폭발한다는 이 전제하에 설정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퍼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약 1,400만 명이 몰려있는 도쿄도는 분화 후 2시간쯤부터 직접 피해권에 들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불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 900개 중 108개가 일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언제 화산이 터지고 지진과 쓰나미가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는 일본인들의 유전인자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후지산이 터졌던 1707년은 세계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1707년에 유럽에서는 냉해가 겹쳐 프랑스에서만 6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18일 수요일에 WMO 세계기상기구는 IPCC 보고서를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배포하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중 4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49% 늘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도 관측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후는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시기에 후지산 폭발의 전조현상들이 계속해서 2021년 말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지산이 1700년 기상이변 시기 때처럼 2022년에 폭발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